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더미 샤론 로즈 마스터 홍진영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 달에 출간된 애터미 DNA라는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출간 첫날에는 경영, 경제, 그 교보문고죠? 교보문고 경제, 경영 분야에서 1위, 또 종합 부문 전체 서적에서 3위, 그런 그 놀라운 기록을 보였는데요. 오늘 제가 이 촬영하기 전에 바로 조사해 보니까 현재 주간 베스트 국내 도서 20위, 경제 경영 분야의 서적 주간 베스트 5위를 당당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그 국내에서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회사의 CEO가 출간한 이 서적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좋은 반응들이 이제 시장에서 있는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런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애터미 지금 이 DNA 책첫그 표지에 나와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초유기체 애터미의 혁신 경영의 비밀을 풀어본다라는 얘기인데요. 초유기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초유기체라는 건 개미와 이렇게 벌과 같이 군집 생활을 하는 곤충들이 여왕개미, 병정개미, 일개미 이렇게 나누어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데 마치 하나의 객체처럼, 군집이 하나의 객체처럼 움직이는 개념을 우리가 초유기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초유기체 애텀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정말 엄청난 팀워크로 전체가 하나의 객체인 것처럼 팀워크를 발휘해서 경영의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혁신 과정을 통해서 세계 초일류기업이 돼가고 있는 애터미를 이한 권의 책으로 정말 잘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과 자신감을 CEO 박한길 회장님이 세상에 내보이는 출사표 같은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결국 이 책은 애터미를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핵심 역량,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그런 또 설명한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부분의 내용을 아시는 저 같은 사업자분들이나 또는 이 격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인들에게도 모두에게 필요한 필수 서적이 아닐까. 모두에게 사고의 전환의 단초를 충분히 제공하는 서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분들이 반드시 읽어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의 발간사를 보면 회장님이 정리해 놓으신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애터미 발전의 원동력. 첫째는 원리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사실 원칙 중심의 경영이라는 얘기는 그동안 수도 없이 각종 세미나나 박 회장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던 얘기죠, CEO가. 자, 원리는 자연의 법칙과 같다. 즉,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원리와 원칙을 지키면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므로 당연히 잘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포장지로 쌓여져 있지만 원칙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도 유통의 한 부분일 뿐이므로 유통의 원리, 즉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이 원리와 원칙을 지키면 무조건 잘 된다는 믿음 위에 법과 규범대로 회사를 운영한다. 그 원칙에 맞춰서 그런 유통의 원리 원칙을 바탕으로 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통해서 애터미가 성장을 했다. 결국 이런 말씀을 이 책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소중히 여김. 사실 처음엔 저는 애터미 처음에 접했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을 어떤 경우에도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 사람의 그 자체가 궁극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했다라는 겁니다. 애터미에게 사람은 기업의 활동의 목적이고 그렇기에 고객을 기업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만족하는 데서 끝나시 아니고 고객을 성공시키는 것을 경영 목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건 단순히 고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사업자나 소비자 같은 고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부 고객이 있습니다. 직원,
임직원이 있죠. 또 회사와 거래하는 예, 또그 협력사가 있습니다. 합력사라고 하죠, 애터미에서는. 예, 이렇게 합력사와 직원과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목적이 되는, 궁극의 목적이지 수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돼서는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원리와 원칙을 바탕으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애터미. 당연히 이 구성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셋째, 혁신 경영입니다. 애터미가 뭐늘 듣는 얘기죠. 일을 없애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사실 CEO가 우리 박한길 회장님 하시는 말씀 참 여러 번 저도 들었습니다. 네. 정말 정확한 얘기죠. 일을 줄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일을 없애지만 시스템이 일하게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일을 잘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네, 저는 사실 이 책에서 이 대목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네, 회사 내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수영장, 승마장, 헬스장 이런 것까지 직원뿐만이 아니고 가족들이 근무 시간에 이용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관리, 감독, 감시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해외 출장 갈때 직원들이 결제 없이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알고 있죠. 네, 또 네, 그 방송 장비, 처음에 회사 초창기에 방송 장비를 구입하는데 회사 매출이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을 때 1억 원짜리 방송 장비를 담당자가 직접 결제 없이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지불을 해서 방송 장비를 구입하고, 이거는 저도 뭐한 28년간 직장 생활을 했지만 제가 경험했던 세계 초일류 기업에서도 이런 식의 혁신 경영을 하는 회사는 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애터미는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지금의 10년, 짧은 기간,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연매출 2조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렇게 냈습니다. 저는 애터미의 DNA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생각난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이 책의 저자는 그 저널리스트입니다.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 이 기업들에는 반드시 비밀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기업뿐만이 아니고 팀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 팀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각 항목들을 애터미 DNA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애터미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항목에서 저는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결론을 얻게 됐고,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팀워크에 관련해서는 이책 이전의 책은 다 쓰레기통에 버려라. 뭐 세스 고딘, 21세기 최고의 마케팅 전문가라는 세스 고딘도 극찬을 한 책이죠. 그렇게 극찬을 받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항목이 저는 애터미의 정확히 애터미가 갖고 있는 경영 어떤 혁신적인 내용들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전 세계 200개 이상의 초일류 기업을 분석하고 그중에서 정말 선별한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들이 이 책에 들어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노키아 최고 경영자 피터 스킬먼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파게티 봉지, 또 투명 테이프, 노끈, 또 이런 마시멜로 이런 네 가지의 어떤 재료를 가지고 탑을 쌓게 한 겁니다. 근데 이 탑을 쌓게 한 팀들은요, 경영대학원, MBA 과정의 학생들도 있었고, 변호사 집단도 있었고, 공학자도 있었고, 디자이너, 건축가, 심지어는 유치원생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유치원생들이 66cm라는 높이로 가장 높은 높이로 쌓았습니다. 이것을 분석했을 때, 이 연구에서 알게 된 결과는 무엇이냐면, 개인의 탁월함보다는 팀의 영리한 협동이 훨씬 좋은 성과를 이룩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10년간 200개 이상의 기업을 분석했더니 강력한 기업 문화를 가진 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무려 765%의 순이익을 증가시켰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이런 팀들에는 어떤 원리를, 어떤 성공 원리를, 어떤 성공 문화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안전과
취약과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지금부터 풀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안전입니다. 네, 지금 세계적인 기업 픽사리언, 픽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우리가 픽사리언이라고 하고, 구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구글러라고 하고, 네, 이런 자포니언 힙스터, 그 집단에 소속한 사람들은 본인들 스스로 가족 같은 분위기의 조직으로서 본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리더,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라는 거죠. 실제 이 책에서 이런 이 안전이란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79년도에 MBA 우승팀들을 모아서 우승의 횟수와 관련된 알고리즘을 개발합니다. 도대체 승리하는 팀에는 어떤 우수선수 확보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많은 팀들이 우수한 선수들을 확보한 팀들이 실제 우승을 하는 횟수가 높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유일하게 단한 팀, 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샌 안토니오 스퍼스 팀만은 예외라고 하는 것이죠. 2위 팀과 두 배의 승수로 20년간 최고의 성적을 얻고 있는 팀인데요. 여기에는 엄청난 리더십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이 팀은 가장 중요한 토너먼트에서도 패배를 해도 어느 누구도 책망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팀의 감독은 중요한 경기에서 진 선수들을 모아서 재미있는 다큐멘터리,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그 다큐멘터리를 본 내용들을 서로 소통시킵니다. 토론하게 합니다. 이 얘기가 주는 시사하는 바는 뭐냐? 기업의 어떤 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을 소통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애텀이라는 회사는 어떤가요? 왜 박항기 회장님이 후추파 존을 만들고 왜 그네 위에서 서로 미팅하게 하고, 왜 화장실 변기 위에 모양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회의실에서 소통을 하게 했을까요? 어떠한 대화도, 어떠한 안건도 내가 이것을 발표함으로써 내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주는 기업들이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애터미 현재 그 세종시에, 공주시에 있는 애터미 본사 건물들이 이런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최적의 상태로 조합이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신호를 읽는데 아주 익숙하죠. 예, 이것은 원시시대부터 사회에서 내가 거부되는 순간 나는 죽음과 가까운, 사실 원시시대 사회에서 거부되면 어떻게 되죠? 예, 맞부딪히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DNA에 쌓여있다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나로부터 나를 거부하는 순간 나는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죠. 이 집단 속에서. 이런 안전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할 수 있는 팀과 기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취약성입니다. 취약성을 공유하는 기업이나 팀들은 더욱 강한 연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박한길 회장님한테 방송 장비를 구매하겠다고 결제를 받으러 온 사람한테 회장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이 분야가 전문 분야가 아니다라고 했죠. 당신이 이 분야에서 우리 회사에서 최고의 전문가니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리더 스스로가 본인이 약한 걸 인정한 거죠. 자, 그러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 분야의 최고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물론이겠지만 그 사람 스스로도 다른 의사결정을 할때 본인의 취약성을 밝힐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 잘난 척하고 강한 척하는 기업은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 미국에서 특수부대가 두 부대가 있죠. 네이비실과 델타포스. 네이비실을 통과하는 그 훈련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 전체 퍼센테이지가 60% 정도. 델타포스는 5% 정도밖에 통과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 훈련 과정은. 근데 실제 네이비실이 전투에 나가면 굉장히 높은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델타포스보다. 이유는 뭐냐? 네이비실은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계급장을 띄고 모든 팀원이 그 실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하고 어느 누구도 기탄 없이 대화를 하고 완벽하게 의견이 취합됐을 때 그때 전투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작전에 투입한다는 거죠. 스스로 어떤 누구의 의견도 거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비실의 훈련 과정을 보면 통나무 들기 운동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힘이 부족한 사람들을 옆에 팀원들이 받쳐주고, 예. 손이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요? 힘이 더센 사람들이 받쳐줄 수밖에 없죠. 이런 취약성을 공유하면 협동관계가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그 애터미가 프로젝트별로 하나가 정해지면 PM이 모든 사람들을 관계부서에서 모으죠. 회장님까지도 그 팀으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각 뛰어난 능력을 잇는 개인의 합보다 협동을 잘 이루어내는 집단이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취약성의 고리를 잘 관리하는 회사, 강력한 팀워크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것을 애터미가 초창기부터 박한길 회장님이 본인은 나는 공부도 못했다. 또 사업도 많이 실패했다. 와이프한테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본인들이 박한길 회장님이 그 과정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본인이 어떤 꿈꿨던 것들을 만들어 결국 달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회사 안에 모든 직원들,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학기를 마치게 한다잖아요. 그런 문화를 직원들 사이에 심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애터미가 이런 성장을 두 번째 요인이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 회사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사주세요가 아니고 세계에서 잘 최고의 팀들, 최고의 기업들은 반드시 스토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키 그럼 무엇이 떠오르죠? 도전이 떠오르죠? 애플 그럼 무엇이 떠오릅니까? 혁신이 떠오릅니다. 네, 그것이 자동적으로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애터미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망한 오리탕집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식품 화제에 대한 애터미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또그 애터미의 대응에 따른 또 다른 대응인 새로미 컵라면의 용량을 가격도 올리지 않고 늘리는 그런 또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있죠. 박한길 회장님이 생생하게 꿈꾸면서 성공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저녁 12시에 잠이 오지 않아서 동네 벤츠 매장에 가서 저차를 본인이 타는 그런 꿈꾸는 스토리, 월세 50만 원짜리 네? 그 방에 살때 이혼하자는 아내의 다리를 붙잡고 나를 버리지 말라고 했던 그런 스토리들이 지금의 애터미에 함께 하고 있는 구성원들 마음속에 그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또 초기 사업자들은 어떻죠? 신용 불량자였고 인생 낙오자로 모두가 다 외면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시작한 회사. 또 애터미의 탄생, 회모임의 탄생비와 이런 것들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실제 이 책에서는요,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는 스토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성공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를 이 여섯 가지 항목에 넣고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선순위를 결정. 애터미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첫 번째, 생존입니다. 기업이 생존하지 않으면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생각했고, 그 생존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왜? 유통의 본질을 지켜야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구체적인 목표 수립, 주력 분야 파악하고 구호를 제작하고 기념물을 활용하고 행동 기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세계 초일류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하는 존슨앤존슨도 이런 회사의 사원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1975년도에 실제 시카고에서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타이레놀 사건으로 인해서 6명이 사망합니다. 실제 이 당시에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돼서 저도 기억나는 사건인데요. 어렸을 때. 그 당시에 리콜이라는 것이 사회적 통념도 없을 때입니다. FBI 또는 미국 FDA에서 어떤 전량 폐기를 제한하지도 않았던 시기에 존슨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타이레놀을 모아서 폐기합니다. 왜? 이 사원에 의거한 겁니다. 고객을 우리의 물건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아버지, 어머니를 향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사원 때문에 근거했다는 거죠. 애터미도 마찬가지로 모든 의사결정들을 이런 중요한 경영 지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존, 우선순위, 생존과 속도와 균형이라는 걸로 잡았고, 또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또 나눔을 어떤 선택이 아닌 사회공헌에 대한 부분을 하늘이 나에게 우리에게 준 사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예, 이런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여기 속한 사람들은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합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예,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협력사들에게 일주일 이내에 100% 현금 결제를 하게 되는 거고, 한 회사에 한 제품만 받아서 그 제품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또 경영 자금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만들어내기 위한 세부 항목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하는 것, 직원들에게나 또 사업자들에게도, 또 일을 없애라고 하는 것, 믿고 쓰는 애터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일류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목표를 수립해서 하나하나 달성해 나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력 분야를 파악했죠. 잡다 애터미의 그 재무제표를 본제 친구 회계사가 한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회사는 딴짓을 안 하는구나. 재무제표를 보면 이렇게 딴짓을 안 하는 회사도 드물다라는 겁니다. 처음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회계사 생활 30년 동안. 애터미는 정확하게 세계 유일의 소비자 중심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생필품 위주 의식 서비스에 관련된 제품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죠. 또한 이것을 그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4차 산업 혁명기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방향을 주력 분야를 정해서 거기서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거죠. 또 구호 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생각, 겸손히 섬긴다. 모든 애터미 행사와 처음과 끝을 구호를 외침으로 인해서 사업자나 회사나 직원이 영혼을 당연히 소중히 여겨야 되고, 사람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고, 생각을 경영해서 미래를 땡겨오는, 와서 현재를 살게 살고, 주변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고, 이런, 당연히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 속에 담아낸다라는 거죠. 또 기념물을 활용하고, 100조라는 엄청난 심볼을 만든 겁니다. 경영 매출 목표 100조도 있지만, 니오노리 새끼가 100조로 탄생해서 꿈을 엿던 사람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꿈을 이루게 하는, 이런 것이 형성화되어 있는 기념물을 활용하고, 마지막으로 행동 기준을 수립합니다. 매년 2021년에 양자택일, 풍신연 등, 2020년에는 차원초월 선순구전, 2016년에는 견리사의 정선상략, 자장격진이 재심합력이니, 이런 심지어는 생생하기면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이런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사람들이 헤매지 않도록 이 애텀이라는 팀 안에, 그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헤매지 않도록 하는 행동,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수립해 준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구체적인 행정 기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애터미가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되는 것이죠. 저는 애터미 DNA라는 책을 읽고 세계 최고의 팀들이 가지고 있는 이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애터미. 책의 표지에 있듯 초유기체적인 팀워크로 혁신을 이루고 있는 이 애터미는 반드시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회사는 너무도 잘하고 있는데 이제 남은 선택은 애터미를 선택한 사업자들이 스스로 자격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애터미와 관계없는 다른 이 사회 구성원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애터미가 대한민국을 빛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책을 통해서 이해해 보시고 앞으로 응원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애터미 DNA라는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여러분과 공유를 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